CTS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라이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길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그는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무찌른 큰 용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모습은 큰 용사라고 하기엔 무언가 어색합니다. 그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가족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두려움 많은 약하고 용기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눈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기드온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다소 생소해 보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사를 만나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큰 용사라는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 감격하거나 기뻐하며 감사할 터인데 기드온은 13절에서 감히 엽졌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며 천사에게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한 것인지 겁이 없는 것인지. 하지만 기드온의 이 대답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사실 13절의 이 항의는 앞의 8절, 9절에서 한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나의 상황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강하고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큰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때론 기드온과 같이 항의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 하여도 큰 용사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연약한 사람이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그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